back in 5 minutes. Everybody, please, don't worry. We'll bring you some candles.오래 기다렸죠? 저에게 관심을 가져줘서 고맙습니다. 미안해요. 저에겐 이미 다른 사람이 있어요. 전 그냥 혜영 씨 그림을 좋아하고 그냥 친구 같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건데. 오래전 일이에요. 어느 날 예쁜 다리가 만들어져 있었어요. 나중에 꽃을 보내준 사람이 그 사람이라고 확신했죠. 그때부터 난 그 사람을 기다려왔는데 내가 다친 게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나 봐요. 말을 잃은 것보다 그 사람을 볼 수 없다는 게 더 마음 아파요. 난 정말 괜찮은데. 우린 아직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 내 전시회가 4월 15일에 열린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때 꼭 올 거예요. 그냥 기다리는 건 소용없어요. 정영사가 혜영 씨를 만나게 된 건 일 때문이었지 다른 그 무엇도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정영사가 일을 못할 정도로 다친 건 아니지만 상부에서 다시 출국을 허락할지 오히려 그게 걱정입니다. 언제 제가 사는 곳에 한번 안 오실래요? 저도 꽃을 좋아해서 좀 키우고 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4월 15일 그 사람 꼭 돌아올 거예요.
잠깐만요. 여기 창고예요. 클래식 괜찮죠? 음료수 한잔 하세요. 예. 여기 모네도 있어요. 전 모네를 좋아하거든요. 모네는 화폭이 넓고 몽롱한 게 보는 사람이 뭔가 상상할 수 있게 하거든요. 예. 그럼요. 어떻게 본부에 가서 먼저 보고부터 해야지. 혜영 씨한테 먼저 가죠. 이 자식 이게 아직 정신 못 차렸구만 이게. 에? 야 임마, 내가 너 여기 다시 배속시키려고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에? 그리고 혜영 씨 다친 거 네 책임 아니라고 내가 몇 골백 번을 얘기를 했지. 너 경찰 공무 수행 중에 다친 거야. 너 때문이 아니잖아 임마. 가서 혜영 씨한테 다 설명할 거예요. 아씨, 나 미치겠네 정말 진짜. 이... 좋아, 다 좋아, 다 좋은데 너 한 발 늦었어 임마. 혜영 씨 옆에 남자 생겼어. 마 세상 모두가 다 너 하나를 위해서 돌아가는 게 아니야. 사람 이렇게 몸도 다치고 마음도 다치는데 너 끝까지 기다려줄 줄 알았어? 정신 차려 임마. 자리를 대신한 거였지만 견딜 수 없는 상실감이 몰려왔다.
드립니다. 지금은 전화를 받을 수 없으니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Please leave a message and I'll call you back. Thank you. 너무 늦은 시간 아닌지 모르겠네요. 길 가다 눈에 띄어서 하나 샀는데. 커피 한 잔 주실래요? 자, 제가 너무 늦게 찾아왔네요. 한국에 복잡한 일이 좀 많아서. 이 근처 지나다가
그동안 혜영 씨 속여왔어요. 전 경찰이고 제가 수사하는 과정에서 혜영 씨를 이용했습니다. 그 와중에 혜영 씨가 이렇게 된 거고. 그동안 볼 면목이 없었어요. 제가 정식으로 용서를 빌는 것이 도리인 것 같아서 찾아왔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그녀는 목소리를 잃었고 난 그녀를 잃었다. 너한테 총소놈 찾을 수 있다. 아니, 동양인이라는 것밖엔 아는 게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 아파트 안엔 남아있는 지문도 없었고. 탄두 5.56 서브소닉 모음총탄. 아, 그래서 총소리를 못 들은 거군요. 그래 임마, 전문 킬러 짓이 분명해. 그 며칠 전에 호텔하고 그 극장에서 죽은 카지노 사장 있지? 그것도 그놈 짓이 분명해. 킬러 집단에 소속된 게 분명하고. 그래서 내가 은밀하게 그놈들 고용하는 루트를 알아왔어. 그래서요? 그래서 뭐가 그래서야 임마. 우리가 돈을 주고 그놈을 고용하는 거야. 그래 그놈을 죽이려고 딱 시키고 우리가 잠복해 있다가 잡으면 끝이지. 자식이. 돈은 어떡하고요? 뭐 위에서 허락한대요? 너하고 나하고만 비밀인데 솔직히 가지로 해가지고 좀 모아놓은 게 있어 임마. 아 자식아, 나 진짜 이번에 공 하나 못 세우면 영원히 승진 못해 임마. 자연사님, 자연사님 말대로 그렇게 했다가 만약에 진짜 그놈이 성공이라도 하게 되면요, 자연사님은 청부살인을 같이 한 셈이 돼요. 가세요. 뭐 장사님이 그놈한테 뭐 나 좀 죽여달라고 한다 모를까. 이 미친놈 치달하고 있네. 마, 나 가정 있는 사람이야 이 자식이. 차라리
날 죽여달라고 하죠. 그렇게 되면 뭐 우리 둘 다 책임질 일 없잖아요. 너 뭐 지금... 커피 하실래요? 他是个警察，是有点难度。可是客户指定你啊，打开门做生意不能拒绝是规矩。不过你放心，我会在你背后支持你。听说你最近帕托了，帕托需要钱，就好像我需要你一样。 4월 15일. 사실 나와 전혀 관계가 없던 숫자. 이제 난 4월 15일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다. 오늘 그런 몸 반드시 나타날 것이다. 아, 저, 걱정 마세요. 저 아는 사람이에요. 뭐라고? 에키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만나나요? 예. 괜찮으면 잠깐 얘기라도 나눌까요? 예, 타세요. 저 식사는 먼저 하고 계세요. 저 금방 올게요. 야, 임마, 너 지금 정우야! 전 그저 한두 마디만 잠깐 나누자는 거예요. 아, 아니요, 저 아까 거기 있으면 좀 위험해서요. 음악이 좀 시끄러운데 다른 거 들어도 될까요? 네, 그러세요. 아까 거기서 날 한 방에 죽일 수 있었을 텐데. 날 어떻게 알아봤을까? 당신 목표가 나 아니야? 내가 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당신 쏠 수 있을지 그건 나도 모르지. 하지만 내가 쏠 수 있다는 건 분명히 알아. 한번 해보시지. 자리는 내 습관이고 생활이야. 해본다는 건 필요 없지. 그건 나도 마찬가지 아닐까? 자신의 신분을 잊으셨나? 당신은 좋은 사람이고 내가 나쁜 사람이야. 오늘 전시회에 갈 사람은 당신이야. 날 죽이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혜영 씨. 널 위해서가 아니라 난 혜영 씨 앞에 나타나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어. 그럼 당신이 혜영 씨나 좀 혜영 씨가 얼마나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지 몰라? 그건 당신이 나타나기 전까지 그랬지. 오늘 전시회에 갈 사람은 당신이야. 그럼 당신은? 그쪽이 널 체포하지만 않는다면 어딘가 조용히 사라져 있을 거야. 그렇게 못하지. 날 죽이지 않으면 당신 보스가 널 가만두지 않을 텐데. 그렇게 못하지. 오늘 전시회에 우리 동시에 나타나자. 그리고 누가 혜영 씨하고 같이 있게 되든 나머지 한 명은 혜영 씨의 좋은 친구로 남아주기로. 내 목표는 당신 보스거든. 아무래도 당신이 혜영 씨 옆에 있는 게 어울려. 혜영 씨. 무슨 일 있나요? 정우가 근무 중에 사망했어요. 15일에 멈춰졌다. 이제 내 삶에 더 이상의 변수는 없을 것이다. 마지막 변수였던 4.15. 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저 두 사람의 이야기는 행복하게 이어지길 바란다. 아니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아니 괜찮은데. 제가 버리고 가면 되니까 그냥 들어가세요. 혜영아, 말이라는 동물 사람에게 사랑받는 동물이다. 저에게 잘해주면 복종할 줄도 알고. 근데 저에게 소홀히 하게 되면 곧 사랑자들 따르고 만다. 박의 그 사람 좋은 사람 같더라. 잘 대줘라. 소중히 여겨야 해.
난 어떻게 그 사람을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다. 나에게 잘해주는 그를 볼 때마다 난 더욱더 미안해진다.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난 그에게 그림을 선물한다. 내가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일이다. 그녀의 곁에 머물며 한 번도 대가를 바란 적은 없었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그녀는 나에게 바라지도 않았던 많은 것을 주고 있다. 하루하루가 이렇게만 지나갔으면 좋겠다. 영원히. 조 사장은 1년 동안 날 한 번도 찾지 않았다. 이 자식 이걸 여기 누워 있어도 외롭지 않겠구만 이거. 혜영 씨가 이렇게 와주셔서 이놈도 기뻐할 것 같네요. 야, 30년 사냐 이거 어렵게 구했다. 네가 좋아하던 거 임마. 정우를 곧바로 한국으로 보내지 않고 여기 이렇게 놔둔 게 혜영 씨한테는 부담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놈이 워낙 원했던 거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근데 아직도 정말로 제가 잘한 일인진 확신이 안 서네요. 이놈 사건을 조사한 지도 벌써 1년이 됐지만 뭐가 뭔지 아직 감이 잡히질 않아요. 죽기 바로 직전에 무전으로 친구를 만났다고 했고 둘이 어디론가 갔어요. 그리고 사건이 난 직후에 그 친구란 사람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어요. 통화 기록을 일일이 다 조사를 했지만 그 친구란 사람에 대한 기록이 전혀 남아있질 않았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유일한 단서는 정우가 차 안에 있는 동안에 라디오 채널이 한번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차 안에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근데 정우 이놈은 클래식 음악 듣기를 죽기보다 싫어했거든요. 그렇다면 본인 스스로가 라디오 채널을 바꿨을 리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혜영 씨, 혹시 날 만나러 왔나요? 잠깐만요. 이 부분이 특히 재밌어요. 나 내일 떠나. 전 100번도 더 본 거 있죠. 로마로 간대. 볼 때마다 슬퍼요. 저 혜영 씨 입모양 읽을 수 있어요. 말해보세요. 해보세요. 네? 해보세요.
정말 읽을 수 있어요? 그랬죠? 혜영씨, 이거 저한테 온 거예요. 친구한테 여기 온다고 했대. 들어가세요. 你女朋友好吗？听说她的画卖得不错。我早就说过了，只要小心一点，没事。最后一次任务，做完了不会再受到拘禁。永远都是好兄弟。여기 창고예요.
저녁 준비 다 됐어요. 차 한잔 먼저 하세요. 식기 전에 마셔요. 몸 따뜻해지게. 할아버지께서 늦으신다고 집에 와서 저한테 같이 식사하라고 하셨어요. 소고기 좋아해요? 간이 맞으려나 모르겠네. 미안합니다. 혜영 씨에게 숨긴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나에 대해 알게 되면 위험에 빠지게 될까봐 그랬어요. 난 폭력과 죽음의 세계에 사는 사람이고 혜영 씨에게 다가서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죠. 바보같이 당신에게 사실을 감추는 것이 당신을 보호하는 건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큰 아픔만 주었군요. 고마워요. 혜영 씨 곁에 있게 해줘서. 혜영 씨 때문에 행복했던 시간들 영원히 기억할 겁니다.
이제 이 그림을 혜영 씨에게 돌려줄게요. 슬픈 기억들은 다 잊고 이 그림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 혜영 씨가 사랑해도 되는 사람을 만나 행복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나도 잘 지낼 겁니다. 안녕. 찰리, do you copy? 찰리, set. 아니, 왜 여기 있어요? 역시 여기 위험한 상황이에요. 비키세요. 비키세요, 빨리! Who is the girl? Okay, I know her. Don't worry, I got it. 그만해. 그만해. 이제 알아요. 당신이 내가 기다리던 사람이라는 거. 아니 대합. Somebody help me. Take away. 에브리바디 back to the position. 혜영 씨. All right. 나 여기 있어요. Leave them alone. 미안해요. Let's call it a day. 그러면 안 됐으니까. 어울리지 않으니까.
미안해, 아프게 해서. 정우씨. 정우씨 죽게 해서 미안해요. 안녕하세요, 김혜영입니다. 지금은 전화를 받을 수 없으니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Please leave a message and I call you back. 안녕하세요, 김혜영입니다. 지금은 전화를 받을 수 없으니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Please leave a message and I call you back. 안녕하세요, 김.
이씨. 야, 너 저 위에 뭐라고 썼는지 봤냐? No matter what, the future can be changed. 응? 사라져 데이지.